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타루에 천구산 야경을 보러 올라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서 여기가 정상입니다. 오타구 시내의 전경 같아요. 하루에 인력거 오타루의 인력거는 15분 정도에 4만원 정도 한답니다. 일본 쿠키집 오타루의 쿠키집 손수 수제 케이크와 각종 캔디 그리고 쿠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공감이 굉장히 되죠. 그래서 일본을 일본에 좀 많이 와 보신 분들은 아 가이드들이 이제 일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오실 때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가 좀 재밌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옛날에 책만 보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 일본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 전혀 일본에 지금까지 관심도 없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한번 저는 그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도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철도원. 일본의 아주 일본 사람의 국민성을 잘 나타내는 영화 철도원. 오드리 공원 내 상가들 삿포로 시내의 오드리 공원 내의 상가들입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